염치껏 먹어라. 안 살 거면서. 나갔어. 엄마, 하나만. 다른 걸로. 애도 아니고 소세지는 갖다 놔요. 먹고 싶어서. 아니 혼날라고. 아니 아줌마가 사오라고 하면 사요. 라면, 휴지, 과자. 이건 뭐야? 내복. 내복이 없어서 갖다 놔요. 혼날라고. 야 요즘 누가 이런 걸 입냐. 옛날 내복이라 따뜻하지도 않고 무겁고 비든해서 야 목욕탕에서 옷 갈아입을 때 창피하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가볍고 얇아가지고 몸에 쫙 달라붙는데 나만 호봉보봉 해가지고 무릎 톡 튀어나온 거. 노인들도 그런 거 안 입는다. 이게 얼마야? 7만 5천 원. 아줌마 얼마 줬어? 5만 원. 산수도 못해요? 갖다 놔요. 갖다 놓으라니까. 이거 먼저 갖다 놓고 그럼 확! 아이고. 에이. 이것도 올려요? 그냥 주세요. 여기서 찍을게요. 직원이 바코드를 딱 찍는 순간 밑에 내복이 척 깔려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가! 그냥 가? 말어? 그냥 가 말어! 아, 머릿속 막 갈등 때리는데 손은 그냥 카트 밀고 그냥 나가. 어? 기특한 손! 아, 기특한 손! 아, 나 진짜 많이 떨렸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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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 나 엑스라지잖아. 아, 스몰 샀어야 되는데 스몰. 하. 아,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챙겨와요? 진짜 살 거였으면 사이즈 제대로 봤지.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겨우 챙겨왔더만.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바꾸면 되지 뭐. 아휴. 아, 영수증도 없는데 어떻게 바꿔와? 영수증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지. 아, 잃어버렸다 쳐? 어? 그럼 언제 샀냐고 그러면 어제 샀다고 할 건데. 컴퓨터 조회해가지고 어제 팔린 기록 없으면 그때는 뭐라고 그럴 건데? 어? 뭐라고 그럴 건데? 아따가. 아이고. 하여튼 팔자에 공짜가 안 들러붙는 인간이 있다더만.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디 가? 트라이 맡기로. 마트? 같이 가, 기다려. 왜요? 내복 바꾸게. 안 된다니까 그럼. 안 된대지? 봐봐. 말을 안 들어. 아, 그냥 가요. 아, 그럼 이거 어떡해. 아, 딴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 7만 5천 원인데. 아, 내가 입을게, 내가. 어? 그럼 네가 나 7만 5천 원 줄 거야? 아, 내가 그걸 왜 줘요, 그 돈을. 어? 그건 내가 그냥 들고 나온 건데. 아니었으면 이게 어떻게 형님 손에 있어. 내가 카트에 넣었으니까 이게 생긴 거지. 거기서 내가 양심상 아 이게 여기 깔렸네 하고 끊었으면 내가 애초에 이거 카트에 안 넣었으면 아, 사람 말 이렇게 안 통하나? 그냥 몰래 들고 들어가서 바꿔나오죠. 미쳤냐? 아니 우리가 훔쳐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실수로 끼어들은 건데 그냥 치수만 바꾸는 것 뿐이잖아요. 할 수 있어? 형님 미쳤어요? 아, 나 몰라. 아, 나 진짜. 셋이 들어와서 별로 안 사면 의심받으니까 일단 싸고 무게 많이 나가는 걸로 잡아. 그리고 스몰 사이즈를 카트에 넣어. 그리고 구석에 가서 숨겨가지고 들어온 걸 카트에 넣고 스몰 사이즈를 품에 넣어. 야, 그만하자. 이거 아무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어? 사람들이 왜 이래 진짜. 겁도 없지. 어? 아이, 애 감방 보낼 일 있어요? 어? 형님 직접 하든가! 얘가 지금 무슨 죄가 있냐고. 이게 무슨 감방 갈 일이야. 훔치는 것도 아니고 바꿔가는 건데. 억지 좀 그만 부리. 이게 어떻게 바꿔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걸리면은 지금 훔쳐나가다 걸리는 거예요. 어? 어제 일은 없었던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어쩌라 말해 진짜. 왜 날 욕을 자꾸. 야.
2만 원입니다. 아이, 저 이거는 카드로 따로 계산할게요. 네. 애가 좀 못 질래. 야, 뭐 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어? 따로 숨긴 거 없지? 응. 착하다. 예, 예. 수고하세요. 빨리 와. 그냥 선물한 걸로 할게요. 아니야, 바쁠게. 거의 성공했는데 왜 그랬어요? 야 임마, 너 새끼 진짜 너 무서운 놈이야 임마. 아, 너 나 진짜로 그러냐? 얘 진짜 황당한 놈이야. 우와 진짜. 오, 아주머니 전데요. 목살 덩어리 두근하고 그 찌개거리 썰어서 한 근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목살 두근. 찌개거리 한 근요. 같이 넣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500원이요. 두 개인데 하나만 찍었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짧은 2초 동안 우린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들을 빠르게 해낸다. 얼마 안 되는 품돈에도 공짜라는 사실에 째째하게 가슴이 먼저 뛴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배운 것부터 나의 아버지와 자식들까지 떠오른다. 이런 갈등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자가 된 것 같아 가슴은 더 뛴다. 행여 누군가 내 이름 머릿속을 알아채지는 않았을까 가슴은 또 더 뛴다.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2초간 가슴이 뛰었다. 내 것도 아니면서 공짜라는 환희와 양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양심을 버리고 공짜를 택한 후에 우리들의 7만 5천 원에 눈이 멀었던 형님도 막상 계산대 앞에서 긴장한 듯 말이 없어졌고 무표정한 얼굴이 조마조마해 보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아무 떨림이 없었던 상우를 낭원했다. 마치 잠시 동안이나마 비양심적이던 자신을 낭원하듯이. 그날 밤 우린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상처받은 양심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횡재수는 절대 좋은 수가 아니란 걸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음에도 항상 이 순간만 닥치면 이렇게 떨린다. 내 돈도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아줌마, 한 개 찍으셨어요. 두 개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35,800원입니다. 35,000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